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f8.js. 자, 여기서 그 작업하면서 이제 사용했던 이제 form.html. 그쵸? 자, 이제 로그인 그 홈페이지인데, 요게 좀 너무 이제 그 스타일, 네, CSS가 이제 없다 보니까 좀 이제 밋밋해서 간단하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스타일 정도만 간단하게 좀 해놓고, 이렇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만 이제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네, 그냥 부담 없이 간단히 이제 얼마 뭐 시간도 안 걸릴 것 같으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제 브라우저 이제 화면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옛말에도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보기 좋은 떡이 네. 뭐 그냥 맛이 뭐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이제 보기 좋은 떡이 뭐 맛도 자 있을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연결이 이제 되는 것처럼. 뭐 이제 보기 좋은 게뭐 이쁜 거죠. 네, 보기 좋은 게 어찌 됐건 뭐 이제 맛도 더 있어 보이는 것처럼 이런 어떤 그 공부를 할때 이런 어떤 그 결국은 이제 프론트엔드 쪽 관련된 부분은 사실 보여지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이제 백엔드 관련된 어떤 작업은 뭐 코딩 위주로 왜냐면 뒤에서 뭐 이제 돌아가는 어떤 작업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백엔드는 어떤 디자인 이런 어떤 보여지는 거에 그렇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열심히 안 해도 공부 안 해도 이제 되는 부분인데 프론트엔드 관련된 쪽은 물론 이제 이렇게 또그 뒤에서 뭔가 돌아가는 그런 어떤 코딩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프론트엔드는 이제 공부할 때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부분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디자인, CSS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없고 또 공부도 내가 좀 부족하면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CSS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백엔드 쪽 이렇게 이제 하다가 프론트엔드 쪽으로 어떻게 뭐 취업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어떤 상황이 생겨서 이렇게 이제 학원에 이제 프론트엔드 관련해서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는데 백엔드 경력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프로그래밍을 잘해요. 네, 이제 프론트엔드 관련된 거를 이제 해보지 않았다더라도 백엔드 쪽에서 뭐요? 자바나 뭐 C#, 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뭐잘 해왔기 때문에 뭐 금방 하죠. 금방 해요. 그런데 이 CSS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백엔드 경력자임에도 분명하고 본인이 자 이분이 이제 백엔드 쪽으로 이제 그 경험이 많죠. 이렇게 경험이 많은데. 어찌됐건 이제 뭐 여차여차해서 이제 취업이나 뭐 이런 어떤 기회가 이제 프론트엔드 쪽으로 이제 그 취업할 기회가 생겨서 관련된 어떤 뭐 공부들을 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리액트라든지 뭐 이제 뷰라든지 뭐 스벨트 네, 이런 쪽을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잘해요. 네, 이런 공부 잘하죠. 왜 백엔드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의외로 어디에서 되게 그 고생을 이제 많이 하냐면 이 HTML하고 CSS. 네. 특히 이제 CSS. 네. 왜냐면 백엔드 할 때에도 뭐 CSS를 이분이 이제 모르는 게 아닌데 CSS로 뭔가 어찌 됐건 뭐 디자인을 내가 뭐 선택자나 이런 거 사용하는 건잘 알죠. 자, 그런데 뭔가 어찌 됐건 얘네 둘을 가지고 뭔가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얘네 둘을 가지고 뭔가 이제 디자인을 이렇게 이제 뭐 만들고 꾸미고 하는 것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이제 해야 되는 어떤 이제 상황에서 뭔가 이제 생각대로 잘안 되니까, 잘안 되니까 막 짜증도 나고, 네, 또 이제 그렇다고 또 이제 공부 뭔가 이게 좀그 본인이 이제 마음이 이제 언뜻 안 가면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잘안 들어와요. 우리 이제 의대를 갔는데, 뭐이 친구가 의대를 갔는데 의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냥 자기가 이제 그 재밌어 하는 관심 있어 하는 그 과도 아닌데 의대를 가면은 자기 뭐 컴퓨터 전공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의대를 뭐 자퇴하거나 하잖아요. 아무리 이제 뭐 이제 부모님이 이제 시켜서 갔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관심 없고 좀뭐 이렇게 재밌어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공부하려고 해도 그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백엔드 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이제 학원에서 보면은 뭐요뭐 이제 관심이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아무리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해도 좀 재미있거나 뭐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공부를 해도 뭐 이렇게 이제 좀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들어오는 게좀 없는 거죠.
이게 재밌으면은 자꾸 이런 걸로 뭔가 디자인을 멋있게 만들고 또 이렇게 만들고 이런 기능 또 이런 디자인 막 이제 바꿔보고 할 텐데 그런 게 이제 재미가 이제 없는 거죠. 반면에 이제 웹 디자인 쪽으로 이제 공부하시거나 또 이제 웹 관련된 그런 어떤 디자인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게 이제 재밌는 거죠. 이런 게 재밌고 또 이제 뭐 퍼블리싱이나 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까지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까지 재미있는 거고 그러다가 백엔드 쪽까지 좀 재미있어 하는 분들은 아예 프론트엔드에서 백엔드로 그 전향해서 이제 이렇게 어떤 잡을 구해서 가는 분들도 있고 백엔드에서 거꾸로 프론트엔드 쪽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 둘을 네, 이 둘을 여기 이제 프론트엔드고 자, 여기 이제 백엔드 쪽이라고 하면은 네. 자, 이 둘을 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둘을 다 이제 넘나들면서 다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제 풀스택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핵심은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고 뭔가 재미있다 이런 어떤 느낌이 있어야지 그이 둘을 다할수 있는 거죠. 네, 프론트엔드 쪽도 내가 해보니까 아, 디자인 막 하고 하는 거 재밌다. 너무 재밌다. 그래야지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뭔가 나한테 들어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백엔드 쪽 오래 하셨던 분들은 뭐 별로 재미있어 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CSS 그 CSS 요 CSS로 뭔가 이제 작업을 하고 디자인을 꾸미고 이제 해야 할때 생각처럼 이제 잘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자, 좀 한번 이제 참고 삼아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좀 참고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은 자, 이런 어떤 그 홈페이지 하나 이제 만드는 것도 뭔가 이제 그 CSS 작업을 해서 좀 이쁘게 자,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요. 내가 이제 공부할 때좀 재미가 있어요. 이런 것도 너무 뭐 디자인 없이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코딩 위주로 이렇게 이제 뭐 어떤 기능, 동작 위주로 이제 하는 것도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충분히 공부가 되죠. 그런데 더 이제 뭐 동기부여나 이렇게 좀 뭔가 의욕이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의욕이 좀더 이제 생기게끔 이제 하는 뭐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뭐저 같은 경우에는 자, 뭐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제 자주 하는 말이 어찌됐건 프론트엔드 쪽을 이제 공부하는 이상은 자, 이런 어떤 그 페이지 보여지는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을 내가 최대한 좀 이쁘게 꾸미려고 뭐 디자인이라는 게뭐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뭔가 이제 뭐 CSS도 좀 이쁘게 작업을 하려고 하고 또 이런 어떤 디자 페이지도 좀 이쁘게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해 놓으면 어찌됐건 의욕이나 뭐 동기부여가 좀더 돼요. 그리고 더 재미있어지고 공부하는 게 네. 그리고 지나가다가 요그 뒤로 뭐 어머님이 지나가다가 우리 뭐 아들내미 뭐 아주 디자인도 이쁘게 해갖고 뭐 열심히 공부하네 뭐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더 칭찬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어찌됐건 이 보여지는 게 디자인을 이쁘게 해놓고 작업을 하면은 뭐큰 기능 굉장히 특별한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 게 아닌데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뒤로 지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멋있는 작업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뭐 한마디 딱그 누가 건네주면은 친구가 야, 또 되게 멋있는 작업하는 것 같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땐 그렇게 보여질 수 있죠. 디자인이 멋있으면은 굉장히 멋있고 어려운 작업, 네, 이런 어떤 그 공부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동기부여도 더 되는 거고, 뭐 자신감도 더 넘치는 거고, 뭐 이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요 홈페이지를 좀 이제 CSS 사용해서 네. 최소한의 어떤 작업만 해가지고 제가 뭐 다른 이제 부트스트랩 뭐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 쓰면 더 좋을 텐데 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선은 그냥 할게요. 그냥 없이 이제 그냥 우리가 그냥 생으로 이제 그 CSS 작성해서 이제 최소한의 것들만 이제 좀 해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 요거는 이제 그 정적 파일이죠. 우리 뭐 이미지나 뭐 이런 어떤 그 HTML 뭐 어떤 템플릿 파일 같은 거는 이제 정적 파일이기 때문에 따로 서버를 자, 이 서버를 다시 우리 이제 그 보통 이제 다시 이렇게 스탑시키고 이렇게 이제 재구동을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어떤 HTML 템플릿 파일 같은 거그 수정하고 이제
다시 이제 반영되어 졌는지 이제 보려고 할 때, 자,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재구동할 필요 없고, 자, 예를 들면 바로 여기서, 자, 우리 이제 여기다, 자, 로그인, 자, 이런 이제 글자 썼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이렇게 저장만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새로 심하면은 이렇게 이제 바뀌어 보이는 거죠. 자, 이런 부분, 이런 어떤 정석 파일은 내가 새로 고침하거나 또는 뭐 서버를 재구동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좀또 이제 한 가지 이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다시 자, 로그인 해 놓고 여기서는 그냥 저장하면 그리고 새로 고침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같이 이제 스타일 정의를 이제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클래스가 여기 div 박스에 이제 클래스가 하나 되어져 있네요. 컨테이너라고. 그쵸? 이 div가 이 전체를 지금 감싸고 있는 div죠. 네. 요 폼을 전체에 감싸고 있는 거니까. 자, 여기다가 바로 그냥. 자, 우선 .conty. 네, 컨테이너를 하나 이제 만들어 놓고. 자, 우선은 이제 보도를 한 1픽셀. 자, 이렇게 주고 한번 보죠. 바로 그냥 하면 돼요. 그쵸? 네, 새로 침. 자, 얘를 이제 너비를 한 80%로 줄까요? 네. 자, 가운데 정렬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자, 가운데 정렬은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마진형, 자, 오토. 네. 그러니까 이제 좌우로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맞춰줘라. 아, 위아래는 없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진을 설정해 주게 되면은 알아서 이제 가운데 정렬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농담처럼 그 유명한 그래서 제가 이제 가운데 정렬할 때 제가 이제 그 입버릇처럼 제가 그 유명한 제가 이런 멘트를 많이 하는데 요거에 그냥 요거 외우세요. 그쵸? 마진형 오토. 네. 일단 이제 가운데 정렬이 됐고 요거 이제 그 보도는 다시 이제 지워놓고 서버 이제 재구동할 필요 없으니까 편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됐고,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제 여백이 있으니까 아까보다는 좀 더, 자, 이뻐 보이지 않나요? 네. 더 이쁘게 만들 수 있어요. CSS를 잘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더 이쁘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UL. 자, 여기 이제 그 동글뱅이. 자, 이런 거 없애주고. 그 다음에 뭐, 요 LI를. 요게 LI로 돼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좀 이제 이쪽으로 좀 땡기고. 자,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해당 이제 UL. 뭐, UL부터 할까요? 네. 자, 리스트 스타일이 뭐요? 자, None으로 해주면 되죠. 네. 하나하나씩 할게요. 하나하나씩 하고 결과를 좀 살펴보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뭔가 반응이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이제 알수 있는 거니까 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LI도 좀 이제 땡기고 자 이제 UL 하위에 있는 이제 LI들에 대해서 자 정의를 자 이제 마진 레프트를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얘를 뭐 마이너스 자 기본이 한40 정도 주면 돼요. 마이너스 한40 정도 주면은 네 여기 이제 딱 여기 나란히 이제 배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요 이제 폼이 요렇게 있으니까 좀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제 유저 아이디하고 유저 패스워드. 자, 유저 아이디 글자가 요렇게 있고 유저 패스워드 글자가 요렇게 좀 있잖아요. 자, 그럼 요 입력 폼은 요렇게 있는 게 보기가 좋잖아요. 나란히 요렇게 있는 게. 그죠? 여기 요렇게 나란히 있는 게 낫지. 요렇게 이제 삐죽삐죽. 들쑥날쑥.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있는 게 낫죠? 네. 자, 저거를 이제 해주려면은 이제 저게 지금 보시면은 요 LI를 보세요. 요 LI 태그 요 하나만 보시면은 자, 우선은 LI 쪽에 뭐예요? 이렇게 라벨이 있잖아요, 먼저. 라벨이 있고, 그 다음에 input 폼 태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라벨에 대해서 뭔가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요 라벨. 지금 녹색으로 칠한 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자 라벨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주면 될까요? 요거는 라벨은 그냥 태그니까 뭐점뭐뭐 이런 거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얘도 우선은 이제 보도를 저는 이제 한 1픽셀 주라고 한번 보통 이제 말을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좀 뭔가 보도 값을 주면은 딱그 경계가 보이니까.
보면서 하세요. 보면서 이렇게 경계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좀 뭔가 이제 패딩이나 마진 이런 것들을 좀 준다든지. 근데 기본적으로 얘가 그 컨텐츠 그이 글자 어떤 그 길이만큼 요 박스가 지금 되어져 있잖아요. 유저 아이디 글자만큼 요 박스가 되어져 있는 거고, 패스워드는 더 글자가 기니까, 단어 수가 더 기니까 이렇게 지금 박스가 되어져 있고. 그렇죠? 그 글자 수만큼, 그 컨텐츠의 길이만큼 박스가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먼저 요 디스플레이 속성을 좀 바꿔야겠죠. 요게 지금 인라인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요 CSS가 너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인라인이 뭐고, 인라인, 뭐 디스플레이가 뭐고, 다 이런 말이 뭔지도 모르겠다. 지금 얘가 지금 디스플레이가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지금 얘가 디스플레이죠? 디스플레이 속성이 지금 얘가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인라인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컨텐츠 길이만큼만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in 인라인. 근데 얘 속성을 뭐예요? 뭔가 여기에다가 뭐 내가 좀 이제 너비나 이런 것들을 좀 주기 위해서는, 자, 인라인 뭘로? 그렇죠. 이제 블록으로, 이제 그냥 블록으로 주든지 또는 인라인 블록으로 주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 줘야지만 이제 뭐가 그 우리 이제 그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란히 이제 배치되는 걸 하기 위해서 얘그 요거 있잖아요. 요 박스 두 개를, 네, 전부 이제 뭐 예를 들면 너비를, 자, 위드스 값을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200이면 200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주면은 얘둘다 박스 길이가 이제 200픽셀이 한요 정도 될것 같아요. 네, 유저 아이디하고 유저 패스워드 요 정도 되는 거죠. 길이가 이렇게 이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그 위드스 값을 적용이 얘가 그 인라인 블럭이 아니고 그냥 인라인으로만 되어 있으면은 얘가 그 먹히지가 않죠. 자, 뭔 말이에요? 자, 지금 상태에서, 자, 디스플레이 속성을 바꾸지 않고 내가 이제 너비 값을, 자, 200픽셀로, 자, 라벨의 어떤 너비를 200픽셀로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안 되잖아요. 새로 침해도. 뭐 여기다가 뭐 이제 강력 새로 침해도 안 돼요. 이안 되는 이유가 얘가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속성을 바꿔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야? 얘를, 자, 디스플레이 속성을 뭘로 바꿔줘요? 자, 인라인을 인라인 블록으로 이제 바꿔줘야 하는 거죠. 먼저. 그래야지만 이렇게 밑에서, 자, 200픽셀 적용한 거가 이 라벨 이쪽에 이제 적용을 할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네. 그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최대한 뭐 여러분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라인이 뭐고 뭐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게 CSS를 거의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걱정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금 이제 CSS 쪽 공부를 같이 이제 병행하면서 이렇게 좀 공부하는 게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어찌됐건 뭐 공부를 너무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 잘 이렇게 이제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정도 사실 설명드렸으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까먹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좀 기억이 이제 상기되고, 아, 맞아, 저렇게 하는 거지. 네, 제가 이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도 되게 뭐예요. 제가 초보자들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은 아예 뭐 거의 뭐 CSS, 네, 이런 쪽 공부를 거의 이제 뭐안 하셨거나 이제 까먹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에는 좀 시간을 별도로 내서 좀 공부하는 게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0으로 해놓고요. 자, 이제 라벨죠. 자, 0으로 해놓고 다시 새로 심하면은 이렇게 이제 보이시는 거고, 이게 너무 좀큰거 같아요. 뭐한100 150 정도만 이제 해도 될것 같죠? 네. 아니면 140? 네. 자, 요 정도 해놓고. 자, 그 다음에는 요 인풋 폼도 조금 바꿀 수 있겠죠? 자, 쟤도 마찬가지로 요거죠, 요거. 자, 그냥 인풋에 대해서, 그쵸? 이렇게 이제 스타일 정의를 이제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얘도 이제 보도 값을 한 1 주고 이제 시작을 하죠. 저는 보통 이렇게 해요. 저는 먼저 보도를 1 주고, 자, 그 이제 경계를 좀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네.
요거 자체로도 이쁘네요. 그쵸? 네. 이제 뭐 여백이나 뭐 패딩이나 마진 요런 거좀 주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제 패딩, 그러니까 여유가 없고 너무 간격이 없으면은 디자인적으로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백이 있으니까 좀 보기가 좋잖아요. 그쵸? 안정감도 있어 보이고. 이런 어떤 인프폼 태그도 마찬가지예요. 패딩이나 마진만 적당하게 줘도 되게 이뻐 보이죠. 자, 뭔 말이에요? 자, 여기다가 우선 이제 패딩을 자, 한 10픽셀 정도 줄게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보이고 너무 이제 여기 이제 간격이 없으니까 딱딱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마진을 그럴 때 이제 마진은 이제 한 5픽셀 정도 줄까요? 우선 한번 줘 보고 안 예쁘면 또 바꾸면 되는 거니까 요거 뭐이 정도 요런 느낌 근데 요거를 한 2픽셀 정도만 너무 또 이제 넓어도 좀 그러니까 네, 요런 느낌 자 요렇게 뭐요 정도로 할까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요거 이제 뭐, 그 길이. 너비를 좀더 이제 길게 할 수도 있죠. 뭐, 색깔도 넣을 수 있고. 이제 백그라운드로. 색깔을. 자, 우선은 너비는 좀 뭐, 한 250? 네. 자, 이 정도 주고요. 백그라운드 색을,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자, 요거는 뭐 이제 RGB 값으로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넣을 수도 있고, 그쵸? 자, 아쿠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여기다 이제 갖다 대면은 여기 나오죠? 뭐 이렇게 색상을 이렇게 이제 바꿀 수도 있고, 그쵸? 네. 아, 이게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요거를 뭘로 해볼까요? 그냥 똑같이 해볼까요? 뭐 236.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이제 적어보는 거예요. 똑같이. 자, RGB 3개 값을, 자, 236, 236, 236. 뭐, 요런 색이라고 나오죠.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게 아니라. 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뭐, 요런 색인가 봐요. 자, 어찌됐건 뭐, 약간 이제 회색. 자, 요렇게 이제 주니까. 자, 어떻습니까? 자, 로그인 홈페이지가. 자, 우리 스타일을 전혀 그 적용하지 않았을 때, 처음, 이 강의 처음에 딱 그, 처음 그 시작할 때 전혀 이제 안돼 있을 때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뭐 이쁘게 이제 바뀐 거죠. 여기 이제 스타일을 다 이제 빼고 해보세요. 이 부분을 자, 다 삭제하고 다시. 자, 이렇게 이제 삭제를 하고 한번 보면. 자, 이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볼품 없었는데 스타일을 주니까 굉장히 이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작업할 때 내가 공부할 때도 내가 되게 동기부여도 되고 의욕도 나고 자신감도 생기고 지나가다가 엄마가 뭐요? 아, 사과라도 더 깎아준다니까요? 되게 멋있는 작업하는 줄 알고. 아니,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렇게 보이죠. 다시 이제 스타일을 이제 해놓고. 자, 별로 이제 스타일 정리한 것도 없어요, 별로. 근데 다만 이제 그 CSS를 그잘 이제 모르거나 이제 약하신 분들은 사실 이 정도 그 스타일을 꾸미는 것도 사실 이제 어려워하죠.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재미를 내가 느껴야 된다.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뭐 재미가 없으면은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하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런 거막 꾸미고 그 CSS로 이렇게 지금 뭐 전혀 뭐 이쁘지 않잖아요. 근데 막 이쁘게 이제 꾸미고 하는 게 재밌으면은 막 내가 작업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쁘게 된걸 보면서 막 자신감도 더 생기고, 재밌다. 이런 느낌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오는 거죠. 결국은 그 재미있게 느껴지는 경우에는 이제 그쪽으로 공부하면은 되게 파고들면 더 빨리 이렇게 습득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더 하려면 이제 더할 수도 있어요. 버튼에 대한 것도 더 이제 이쁘게 뭐 꾸민다든지 뭐 얼마든지 더할수 있어요. 네. 뭐 간격을 좀 더. 여기 좀 이제 밑에 뭐 선이 좀 너무 이제 붙어 있는 것 같고 여긴 좀 약간 떨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면은 이런 것도 좀 벌릴 수 있고 요게 지금 뭐예요? 요게 HR 라인이 이렇게 위아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게 이제 HR 여기도 이제 HR 자 요거 사이에 뭐예요? 폼 태그가 들어있는 거니까 그 폼에다가 뭐예요? 좀 여백을 마진
마진 같은 거좀 주면 좀 이제 벌려줄 수 있겠죠? 여기다가 여기 폼, 요 HR 요 안에 이제 폼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폼에다가 폼은 이제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진만 뭐 마진만 이제 위아래로 뭐한 50픽셀, 네, 좌우로는 0. 뭐 이제 요런 느낌. 근데 여기 너무 이제 크니까 한 25. 아까보다 좀 이제 벌려졌죠? 위아래도 좀 이제 적당하게 비슷하게 이제 벌려진 것 같고. 네. 자꾸 이런 식으로 뭐 폼도 약간 이제 뭐 버튼 디자인도 뭐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고. 네. 계속해서 하려고 하면 이제 더 많은 걸할수 있죠. 어찌됐건 이제 여백, 그러니까 패딩이나 마진. 네, 이런 것을 이제 좀 주면은 뭔가 좀 디자인적으로 네, 좀 이제 안정감 있고 좀 이제 보기도 좋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패딩하고 마지막 적절히 줘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디자인이 이뻐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